한국 걸어 가려고 봐. 너무 한국. 너무 한국. 다른 것도 전문이잖아요, 서 PD. 짙은 어둠이 깔린 한국.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조업 준비로 분주한 선장 부부를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어서오세요. 네. 아니, 혹시 전화 잡으러 가세요? 예, 예, 예. 아, 그래요? 예. 그럼 저 전화 잡는 것 좀 보고 싶은데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? 일로 좀 잘할 줄 알아요. 아, 엄청 잘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잘하니까. 저희가 고생할게요. 호기롭게 배에 얻었던 서 PD. 물고기 몰고 다니는 서 PD가 동승한 만큼 오늘도 만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? 달빛 아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남해 바다를 힘차게 헤쳐나갑니다. 알잖아, 알잖아 이러잖아요. 야.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빨리 잡아요? 야, 여 겨울 되면은 수심이 깊은 곳에 갔다가 여기 산란하러 오는 거. 여기가 적합하고 뜨시거든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잡아요. 전화는 1년 내 맛이죠. 본격적인 조업 준비에 나선 선장 부부. 보통 새벽동이 트기 전 이루어진다는데요.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이 시간대 전어가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고 합니다. 먼저 부표를 띄워놓은 뒤 그것을 중심으로 거대한 그물을 내려놓는데요. 선장 부부의 손을 떠난 그물이 물속으로 빠르게 빨려듭니다. 전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물 내려가자마자 있으면 물속에 고기 있으면 바로 걸어요. 성질 급한 고기들이 맛있더라고. 아, 그렇지. 그 아저씨는 그저 혼자서 1kg 쓰려가지고 먹었다니까요.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춰가며 전어잡이에 나선 선장 부부. 전어가 그물에 걸리기를 기다리기 10여 분. 짧지만 초조한 기다림이 끝나고 오늘의 첫 수확을 확인할 차례입니다. 전어가 이동할 때를 노려 신속하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. 잠시 후 은빛 전어들이 춤을 추며 올라옵니다. 어두운 바닷속 눈부신 자태를 뽐내는 녀석들. 올라오는데? 진짜 많네요. 와, 전어 올라옵니다. 그물포에 걸린 전어를 한 마리씩 일일이 떼어내는 작업은 고되지만 가슴에 흐뭇함이 가득 차오릅니다. 오, 이게 바로 전어예요? 딱딱하네요. 집 나간 며느리가 뜰 보고 들어온다는 전어 아이가. 어머니도 집 나갔다 왔어요? 나왔다가 저녁마다 들어왔다. 또다시 쳐놨던 그물을 걷어 올리자 전어가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올라오는데요. 베테랑답게 빠른 손놀림으로 그물에 걸린 전어를 척척 떼어내는 선장 부부. 전어는 성질이 급해서 이렇게 한 마리씩 잡지 않으면 서로 부딪혀 쉽게 죽어버린다고요. 수조는 어느새 살이 통통하게 오른 손바닥만한 자연산 은빛 전어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.